네, 첫 번째 위클리 외계통신은 일본의 아사히 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본어는 김동원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사이테 친긴 합격고 산주 고웬니 주낸데 니바이 니온니 세마르. 맞습니다. 오, 지금 아야선 놀라는 거 봤어요? 정확합니까? 네. 자, 이 내용은요.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에 최저임금을 10.9% 늘린 시급 8,35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정했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 848엔에 다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과 함께 이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 5월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네. 그때 우리 통신원들의 생각은 7,530원이 적절선이다 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 8,350원도 적절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 제 기억으로 유일하게 적절하지 않다. 부족하다. 한참 더 올려야 한다. 하셨던 분이 좀 프랭크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 Yeah, I still think it's not enough. Oh. I think the minimum wage should go higher. I think the problem more in South Korea is that a lot of people are getting paid that minimum wage, people that are regular workers in the workforce as well. I think the labor standards are being abused by not just small companies, but big companies across the board as they employ, again, too many people at these lower wages. 조금 반대하는데요. 먼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위험성도 생각보다 크고 지금 올해는 벌써는 최고임금 되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그 임팩트는 우리 벌써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편의점 옛날에 무조건 24시간이었는데 요새는 문 저녁에 문 닫는 게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직원들한테 그냥 돈 주기 싫은 게보다 그냥 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 편의점 그 주인 평균적으로 한국에서는 월 얼마 남는지 알아요? 혹시? 평균적으로? 130만 원. 사실 그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요. 아. 평균적으로 180 정도 남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 더 올라가면 50만 원 정도는 빼야 돼요. 아.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130밖에 안 남으면 주인이 최저임금을 못 그래서 이거는 사실 최저임금 밑에 있거든요. 거의 뭐 그래서 월 그냥 자기 직원들보다 덜 벌어요. 너무 지금 급하게 올리면 정말 중소기업 사람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게요. 아, 뭐 캐나다도 그렇지만 독일은 이 복지와 노동자 인권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런 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로 고용주 입장을 얘기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 저 재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외계통신만의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네. I do think that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is maybe too rapid. The problem is that in South Korea you have a very different government to the government that you had previously. And there isn't that continuity that could carry through a policy over, say, perhaps a decade. So the government that came in,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like, okay, we only have 5 years. That's what they're thinking. So I would agree, say, that they are rushing the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for sure.